Dr. L 채널. 안녕하세요. 산업기계 수리하는 픽서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기계 수리에 관한 영상을 100개 조금 넘게 올렸는데요. 어느 날 문득 그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준 영상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바로 유아페로도 해석 방법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면 읽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기도면 초보를 위하여 기초적인 도면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명확히 말하자면 IEC 규격의 전기 심볼들을 사용하여 작성된 도면의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로 유럽 혹은 서양 장비를 사용하시는 보전인이나 사용자들에게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화면에 보이는 이 한 장의 도면을 이용해서 도면 읽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도면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규칙만 알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도면을 읽기 전에 먼저 두 가지 팁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회로의 방향성에 관한 팁이에요. 전기회로는 일반적으로 도면의 좌측 상단을 기점으로 오른쪽 방향과 아래쪽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도면을 읽을 때도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읽어내려가면 돼요. 두 번째는 도면의 열번호에 관한 팁이에요. 도면의 상단에 열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는 찾고자 하는 기소의 Y축 위치 좌표를 의미해요. 이 열번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별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도면의 좌측 상단을 먼저 봅시다. 3상 60Hz 380V가 인입되고 있죠. 전선 식별자는 1L1, 1L2, 1L3이에요. 이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보려면 20페이지로 가서 1열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2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도면 페이지 번호는 보통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제 1열을 살펴보면 우리가 찾고 있던 3상 인입 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도면이 25페이지였으니 그 3상 전기는 여기 이 분기점에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린 다시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도면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기 도면을 읽다 보면 모르는 기호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도면에 수록된 파트리스트에서 이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품의 식별자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부품의 식별자는 QM5번이네요. 자, 확인이 됐으면 파트리스트 페이지로 가서 QM5번 부품을 검색해 봅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가 일반적인 파트리스트 서식이에요. 이제 QM5번 부품을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네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트리스트는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부품 식별자는 장치 식별자와 부품 식별자로 조합되어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106A1 장치 그리고 그 장치에 포함된 E120 캐비닛 그 내부에 설치된 QM5번 부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통 친절한 도면인 경우 도면 앞쪽에 각 식별자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페이지 정보인데 부품이 설치된 장치의 식별자와 그 부품이 도시된 회로에 페이지와 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어떤 부품에 대한 회로도를 찾을 때 먼저 파트 리스트에서 그 부품 식별자를 검색한 후에 해당 페이지를 확인해서 회로도를 찾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그 회로도를 찾습니다. 자, 다시 파트 리스트로 돌아갑시다. 도면을 제대로 읽고 싶거나 회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조사와 모델명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구글링으로 제품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양, 용도, 그리고 사용 방법도 알 수 있죠. 이제 다시 도면으로 돌아가서 알아낸 정보를 표시해 볼게요.
어때요? 도면이 좀 더 친숙해졌죠? 이번엔 도면의 우측으로 가서 서버 드라이브의 기동 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죠. 서버 드라이브의 9번 터미널에서 24V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전기가 회로를 돌아서 서버 드라이브의 64번 터미널로 입력되면 기동 조건이 충족되는 거죠. 이제 이 회로를 제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핑크색 박스 안에 식별자들부터 시작하죠. 이 식별자들을 보는 순간 왼쪽 사진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전기 도면에 익숙하신 분일 거예요. 이 120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션 박스나 컨트롤 박스를 의미해요. 다음 XT2는 전선들이 서로 연결되는 터미널 블럭이나 단자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숫자 2는 터미널 번호를 의미하고 106A1, A1A는 전선 라벨의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WH는 흰색 전선을 의미하니 모두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도면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도면 해독 능력이 빨리 향상될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를 천천히 따라하다 보니 도면 해석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같이 도면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